다음 정거장은 뮤직시티, 뮤직시티 정거장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스포츠에서 흔히 하는 말인데요. 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도 잠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감염병과 싸워야 할지 막막할 때도 많지만 저는 간호사라는 사명감으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환자도 놓치지 않고 모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직시티의 스페셜 DJ 25명의 부산을 만나다 간호사 곽아람입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오늘 첫 곡이 이적의 당연한 것들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당연한 것, 당연한 사람. 너무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오늘 오프닝을 열어준 우리 곽아람 간호사. 많은 분들께서 간호사분들도 뭐 당연한 것이다. 아니 뭐 직업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간호사분들. 당연한데 절대 당연한 분들이 아닌 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목요일마다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시간이죠. 25명의 부산을 만나다. 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5명의 부산을 만나다. 매주 금요일 부산을 빛내는 시민 영웅을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개국 25주년 부산교통방송 특집으로 매주 이렇게 한 분씩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처음에 만나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물론 그렇겠죠. 부산의료원의 곽아람 간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산의료원 감염관리과에서 근무 중인 곽아람 간호사입니다. 네, 그래요. 얼굴에서 진짜 반가운 게 딱 보였어요. 진심인 게 정말 반가워요. 오늘 첫 그 오프닝을 열어주셨어요. 네, 이게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어떤 방송의 시작을 알린다는 거 굉장히 큰 또 의미일 수도 있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소감이? 처음에 섭외 연락을 받고서 네.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앞서긴 했는데 네네. 주신 대본을 좀 읽고 연습하면서 여기 오는 길이 네. 약간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제가 네. 언제 이런 방송에 출연을 해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네. 사실 평생에 한 번 있을 법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잘하면 더블 MC. 오늘 잘하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100점이에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아, 그리고 편하게 하시면 돼요. 지금 저 간호사분들도 중간에 휴식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점심 시간을 가지고 있죠. 점심 시간. 그리고 네. 나서 커피 브레이크도 있잖아요. 커피도 드시고 이렇게 하죠. 아, 그냥 업무 중에 마시는 업무 정도. 업무 중에. 네. 아,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커피 마시면서 저 다른 간호사 동료분하고 수다 떤다고. 알겠습니다. 저 남자 간호사. 아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두 시간 동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사실 저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일 수도 있는데 우리 저 부산의료원의 곽아람 간호사를 첫 번째 주인공으로 1호 주인공으로 초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진이 되셨어요. 아이고 참. 그래서 이제 순서가 세 번째로 밀렸단 말이에요. 어때요? 지금 괜찮으시죠? 아, 다행히 네. 증상이 경미해가지고 회복은 잘 됐습니다만 네. 저도 라디오를 앞두고 네. 조심한다고 했으나 코로나 네. 감염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 조심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원래 네. 약속한 날짜보다 네. 이제 일정이 많이 늦춰져가지고 그렇죠? 그 사이에 코로나가 또 악화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뭐 대본 수정이라든지 네. 좀 제가 숙제를 안겨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괜찮습니다. 좀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없어서는 안 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곽아람 간호사이십니다. 사고 소식이서 잠시만요. 중앙대로 삼정교차로에서 송공 3거리 방향인데요. 삼정교차로 지난 지정 가차로에 화물차와 택시 추돌 사고 발생이 돼서 이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저기 영님이 제가 오늘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때 모처럼 저기 백의 천사님이 오셨으니까 웃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화를 내고 있어요. 인생을 쓰고 있을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렇군요. 우리 저 곽아람 간호사가 근무하시는 부서가 부산의료원의 감염관리 과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일단 좀 말씀해 주시면. 일단 이름처럼 감염 관리를 주로 하고 있고요. 네. 감염 관리라 하면 뭐 환자 감염 관리, 직원 감염 관리, 또 환경 관리도 포함되어 있고 네. 원내에 있는 전반적인 그런 감염을 관리하는 총감독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그럼 간호사로 지금 근무하시니까 몇 년 되셨죠? 올해 10년 차 간호사입니다. 10년 되셨어요? 네.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10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물론 이제 부서도 조금 바뀌긴 하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물론 다 힘들죠. 어떤 업무든 야간에 근무하시는 것도 힘들 거고 다 힘들겠지만 특히 재작년, 작년 또 올해까지 계속 이어서 이 감염과에 근무하고 계시면 코로나 때문에 업무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나는 정말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괜찮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지 일단 우스갯소리로 감염관리 간호사들이 하는 말이 코로나의 키역만 들어가면 무조건 감염관리과다. 아. 이런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전화가 감염관리과로 와요.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의 문의 전화에 응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네. 물론 환자들의 전화도 많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2년간의 업무 강도는 의심환자 진료부터 부산시 첫 확진자 발생 그리고 그 이후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까지 포함하면 10점 정도의 9점이라고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0점 중에 10점이라고 이야기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1점 빼셨네요? 그 이유는 네. 저희 팀원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아, 그럼 밖에 계신 분은 또 누구세요? 같이 오신 분은? 선생님은 이제 부산 의료원 홍보팀에 근무하신 선생님이시고 아. 저희 감염관리과 선생님들은 이제 오늘 일을 마무리하시고 자택에서 아. 지금 듣고 홍보팀 계십니다. 홍보팀도 직원분께서 오셨군요. 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이거 다 뭐 어디 근무하시든 바쁘신 분들이고. 근데 지금 또 중요한 게 조금 쉴만 하니까 우리 저 과감한 간호사가 좀 여유를 좀 가지 말아요. 쉬지는 못하지만. 또 이게 재유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정말 이제 조금 좀 편안해지겠다 싶었는데 다시 재유행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예전하고 또 똑같아진 거예요? 일상으로? 그러니까 그게 일상이 된 거예요, 이제? 사실 잠깐의 휴식기를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휴식을, 아, 휴식을 가신 것이다. 네. 사실 저희도 이제 소관계 접어들어서. 네. 약간의 기대는 하긴 했습니다만 뭐 여름 휴가철도 있었고 또 어쨌든 네. 질병청에서도 다시 유행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조금 당겨졌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병원에 입원 문의도 많아지고 호흡기 환자들 진료센터 내원객 및 응급실에 방문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연히 증가해서 아무래도 재유행이 시작된 게 맞다라는 네. 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재유행이 시작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이게 중증 환자도 많이 좀 줄어들고 증상도 많이 좀 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매뉴얼이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뭐 비상이 돼서 완전히 밀폐해서 뭐 이렇게 된다는데 거기서 조금 바뀌었을 것 같은데 요즘은? 맞습니다. 네. 그 작년에 델타 바이러스라고 네네네.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었을 때는 확진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병상을 배정해서 입원을 하는 절차 네. 또는 생활치료센터라든지 그런 의료기관으로 네. 배정이 됐다면 최근에는 자율입원으로 해서 본인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직접 병원을 방문해서 입원을 하거나 네. 그렇지 않다면 자택에서 약을 먹으면서 증상을 조절하는 정도처럼 이제 조금 강화된 규제에서 자율적으로 조금 많이 바뀌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각 부처의 업무 강도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그렇게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저기 그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참 유행하고 막 정말 절정에 다다랐을 때 말이죠. 이제 가가랑 간호사가 예를 들어서 일례로 나 정말 이 정도로 힘들었어. 그런 에피소드라든지 뭐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이제 코로나 시국 이 시기에 뭐 밥 못 먹는 건 뭐 일도 아니었어 뭐부터 시작해서 한 그렇죠. 예를 들어주신다면 일단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네. 그 이제 직원 감염이 빵빵빵빵 터지기 시작하고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일반 환자들의 감염도 같이 발생을 하는데 네. 그와 관련된 역학 조사를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정말 버겁더라고요. 아, 처음부터 끝까지 네.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그 전파자가 누구인지 밀접 접촉자가 누구인지 누구를 검사를 시켜야 되는지 네, 분류하는 네. 것부터 시작해서 또 기존의 업무가 있으니까 그걸 같이 수행하기가 많이 버거웠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다 다시 출근하고 아이고. 그래서 남편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잠자는 아이와 잠자는 남편의 얼굴만 보고 출퇴근하는 정도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 오늘 제가 오늘 날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날 제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가볍게 입었는데도 막 그 걸어다니니까 이 옷이 막 그냥 땀에 배가지고 이렇게 착착 달라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보호장구를 어마어마하게 껴입고 하잖아요. 뭐 장갑에 마스크에 꽉 끼고. 그거 안 더우세요? 그거 안 갑갑하세요? 정말 덥고 그러니까. 정말 갑갑합니다. 네. 하지만 저희를 지키는 유일한 거기 때문에 네. 반드시 준수해서 순서를 준수해서 착용을 해야만 하고 네. 일단 간호부 자체가 섬세함을 요하는 직업이다 네네네. 보니까 이중 장갑을 끼고 보호복을 착용한 채 환자를 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영유아처럼 어린 아이들의 혈관 확보 같은 경우에는 이 둔한 손으로 하기는 꽤 그렇겠죠.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좀 많이 받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일단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한겨울에도 그 보호복을 입으면 땀이 날 정도. 그러니까 되게 지치게 하잖아요. 네. 이게 땀이 나고 그러면. 근데 지금 같은 더위에는 더 힘든 거죠. 그렇겠죠. 네. 그 간호사분들, 의사분들, 의료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열심히 케어를 해야 되니까 환자들을. 그러다 보면 내가 일단 단단히 그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혹여라도 감염이 되면 나는 별로 문제가 아닌데 환자들 있죠. 병원 당국 있죠. 또 아까 말씀드린 가족들도 있죠. 그런 거에 대한 뭐 스트레스 강박관념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초기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두려울 게 없다고 하잖아요. 어, 그렇죠. 초기에는 적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그렇죠. 코로나19에 대해서 맞아요. 잘 몰랐으니까. 네. 너무 두려웠어요. 보호복을 입으면 괜찮다고는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든 간호사 걱정을 많이 했었죠. 네. 어쨌든 다행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잘 지켜서 뭐 그로 인해 감염이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로 인해서 가족이 나의 동료가 코로나에 확진될까 봐 상당히 조심스러웠었고 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늘 좀 노후하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선생님들은 아예 집을 구해서 나와가지고 아예 그냥 따로 따로 거주를 하기도 했었어요. 네네. 아 참. 그렇다고 그게 지원이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거는 본의 아니 쓸데없는 거에 또 낭비를 하게 되고 얼마나 힘든 희생이에요. 근데 그런 걸 솔직히 알아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직업이니까 해야 돼. 막 이렇게 다들 인식하신 거죠. 뭐 그러면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직업이라도 헌신이 있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약간은 뭐 100에 하나, 둘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리면 방송국을 셧다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걸리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사방팔방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거든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코로나의 그 위험성이 항상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걸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견디고 그 남한테 피해 주기 싫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거는 쫙 이만큼 네, 공통점도 있네요. 억지 찾아보자면.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계신 분은 25명이 부산을 만나다 부산교통방송 25주년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국 부산의료원의 감염내과 곽아람 간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노래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퇴근길에 듣는 노래가 그 하루의 힘듦을 보상해 주기도 하죠. 아, 혹시 뮤직시티는 가끔씩 들으세요, 근데? 잘 안 들으시, 못 들으시죠? 일단 이 시간에는 네. 제가 아기를 씻기고 재우는 시간이라서 애를 씻기고 재우는 라디오를 시간. 들을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네. 방송 출연 제의를 받고서 유튜브를 열심히 찾아갔죠. 아, 열심히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신 그 하고 나서 소감 어떠셨어요? 최성원 DJ 분께서 아, 정말 언변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정말로. 아, 제가요? 응. 별로 그런 건 없는. 아니, 찐. 아, 찐. 찐으로. 찐, 노래 준비.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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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정말. 네, 이런 거. 맞습니다. 그 정도로. 네. 언변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분 앞에서 대답을 잘 할 수 있을까? 긴장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편하지 않으세요? 근데 말씀을 너무 편하게 잘 해주셔서. 네. 처음에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지금 긴장 1도 없어요. 지금 완전히 너무 편하게 방송하셔서 지금 무슨 뭐 고정 게스트로 지금 출연하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 정도인데 편하죠, 그렇죠? 네,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편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노래 평소에 어떤 노래들 좋아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쿠스틱 노래 좋아합니다. 아, 어쿠스틱. 네.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의 시티팝 느낌도 들고 그런 스타일의 노래를 좋아하시는군요. 아, 그러면 이제 인생 노래를 두 곡씩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스페셜 DJ 같대요. 감사합니다. 첫 곡, 나 이 노래 듣고 싶다. 어떤 노래 전해드릴까요?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입니다.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 제가 선입견인가 이것도 간호사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누군가의 편안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계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그러면 행복의 주문을 노래로 들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주문을 외워보세요. 그러면 노래가 나가고 안 그러면 노래 안 나가. 행복의 주문을 제대로 한번 외워보세요. 뭐 남편분한테 주문을 것이든 자녀한테 주문을 것이든 한번 이렇게 듣고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나중에 또 들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로 인해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그래요. 수리수리 마수리 노래 주세요. 커피 소년 행복의 주문. 주방에서 호흡은 야근하고 있나요? 축처지고 다리는 쉬쉬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도 누르는데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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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 25주년 특집입니다. 25명의 부산을 만나다 부산의료원의 감염관리과 과가람 간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예전에 연산동에 있었는데 새로 건물 지어서 이전했어요. 지금은 부산의료원이지만 옛날에는 시립병원이었었어요. 570님이 보내주셨는데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어우, 야, 확실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그렇군요. 우리 저 과가람 간호사, 그 간호사가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되고 싶었어요. 소망이었었어요. 학창시절의 꿈이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으셨어요? 어떤 과에 어떤, 뭐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신 적도 있어요? 그래보신 적도? 구체적으로 특정 과를 정하진 네네. 않았었고 제가 일을 해오면서 이제 되고 싶은 간호사의 모습이 조금 그려지긴 네. 했는데 아무래도 환자가 간호사를 만났을 때 회복이 돼야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환자를 만났을 때 이 환자가 저로 인해서 빨리 회복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많은 지적 능력과 그런 경험들을 갖춰서 이 환자의 작은 증상에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는 환자를 위한 간호사가 되고 싶다. 네. 좀 추상적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원래 이제 그렇잖아요.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간호사가 되셨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일이 저 해서 물론 이제 평생은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비상사태가 비상사태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발생이 되고 막 너무 힘들고 이럴 때는 아 진짜 내가 왜 이걸 왜 했지 이런 생각 혹시 하신 적 없으세요?
상당히 자주 했습니다. 상당히 자주. 힘들 때마다 했어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년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어쨌든 제가 이 일에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번 코로나 사태 그 기간 중에서는 어느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돌이켜 보면은 이제 요양병원 집단 감염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연재군에 있었던 요양병원. 또 델타 변이였을 때는 전체적으로 많은 구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 요양병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고령에다가 병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많이 저하가 되어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이 급격한 상태 악화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시면 환자 컨디션 체크를 수시로 해야 하고 또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항시 긴장한 상태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호복을 입고 환자를 마주하러 갔을 때 금방 시간이 뭐 얼마 지난 것 같지 않은데도 탈의를 하고 나오면 4시간이 지나 있어요. 당연히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고요. 퇴근 시간보다 환자를 챙기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모든 간호사가 힘을 합쳐서 그 시간을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자 컨디션이 악화가 돼서 좀 예후가 좋지 못했을 때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중증 환자들이 많으실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면회도 잘 안 되고 혹이라도 맞습니다. 임종을 하시게 되면 정말 슬프셨을 것 같아. 마음이 막 그냥 막 어떻게 뭐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가장 슬펐던 건 그런 거였어요. 이제 임종에 가까워진 환자 또는 본인이 격리가 되어 있어서 나의 배우자, 나의 뭐 가족들의 임종을 보러 가지 못하는 상황들 또 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데 그런 죄책감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마주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고 수용해 줘야 될 때 결국에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출은 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하지만 방역법상 그거는 불가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때 참 속상했죠. 근데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 왜 내 엄마, 내 부모인데 왜 면회를 안 시켜줘 하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의료진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긴 하지만 그것도 또 이제 쉽게 안 먹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일단 임종 같은 이제 특별한 예외 상황에는 면회가 가능하긴 했습니다. 짧은 시간으로 제한을 둬서. 그렇지만 뭐 일반적인 면회는 사실상 불가능했고요.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또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들께 설명을 하면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모두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이제 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막 그냥 전투하는 것 같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지쳐서 완전히 이제 기진맥진하는 상태. 그 이제 번아웃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분명히 그 제가 봤을 때는 없을 수는 없었을 거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진짜 만사다 기처럼 막 이런 경우. 맞습니다. 터널의 끝이 있어야 되는데 끝없는 터널을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고요한 곳에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들을 서로 공유해가면서 제가 힘들 때는 다른 선생님 일을 조금 더 해주고 서로 업무를 나눠가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간호사라는 그런 사명감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과감한 간호사는 책임감도 또 많이 그걸 생각을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물론 그러시지만 어떻습니까? 본인 생각은요? 사실은 제가 이제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기보다는 그냥 맡은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한밤중에도 환자 의뢰 전화를 받거나 늦은 시간에 입원하는 환자 컨디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대기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감염관리 간호사라는 제 직업에 대해서 제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깊은 사명감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힘든 시간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참 내가 간호사로 잘 일을 시작했어. 보람된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이 사태 맞습니다. 시기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한두 가지 꼽아주신다면?
의료진이라면 아무래도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부산 의료원에 와가지고 우리 병원 의료진들을 믿고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하게 퇴원하는 것만큼 뿌듯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또 종종 환자분들이 그동안 고마웠다고 감사 편지를 남기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괜히 그동안 제가 힘들었던 마음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서 울컥하기도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영어 속담에 Look at the bright side라는 말이 있어요. 밝은 쪽 면을 봐라. 코로나 시기로 힘든 뭐 상황이 있었으니까 안 좋고 막 힘들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그래도 밝은 면을 계속 생각하고 본다면 나름대로 이런 기회도 내가 간호사라는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나는 진짜 뭔가 조금이라도 일말의 보탬이 되고 노력을 했어. 그런 뿌듯함도 있지 않을까요? 본인에게는 굉장히 또 큰 그 나중에 이야기거리뿐만이 아니라 내 앞으로의 진로에도 내 그 간호사 일에도 맞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제가 코로나19로 힘든 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네.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였으면 분명했어요. 네. 특히나 이 시기를 감염관리과에서 보내면서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만들고 그 지침을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큰 보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자, 여기서 인생 노래 한 곡 더 듣고 또 잠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노래는 어떤 노래 또 들려드릴까요?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25, 21라는 드라마가 네, 있었는데요. 네, 네. 그중에 OST 위드입니다. 아, 그래요. 따뜻한 노래들을 다시 좋아하시네요. 네, 함께 듣겠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던 건가요? 상처투성이에 옷을 입고 여린 어깨 위로 힘겨울 만큼 큼지막한 짐을 지고서 걱정 마.
네, 부산의료원의 곽아람 간호사가 듣고 싶어 한 노래였습니다. 김태리, 남지혁, 보나, 최현욱, 이주명 이렇게 같이 노래를 했던 위드라는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2년 동안 너무 이렇게 코로나19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가족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가족에 대한 소홀함이 없을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수록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그렇겠죠. 없었는데요. 네네. 일단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린 아이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네 살입니다. 네 살이에요? 네. 아버지 말도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막 엄마랑 같이 있어야 되는 나이인데. 네. 그렇군요. 그런데 엄마가 간호사인 건 아세요? 딸이? 네, 지금 알고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엄마 직업이 뭐야? 물어보면 간호사 이렇게 답을 하는데 이제 병원을 가면 가장 처음 마주하는 의료진이 간호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간호사가 병원에 있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 질리를 알고 있구나. 그래서 네. 제가 안 가면 환자가 아파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 네. 어느 정도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아무튼 정말 힘든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칭찬받아 마땅하고 박수받아 마땅한 네. 그런 일인데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틸 수 있었던 뭐 그런 게 있다면 물론 가족이기도 하겠지만 누군가에게 힘을 또 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남편이겠죠. 남편분이시고 네, 늦은 시간에 퇴근하면 아기 재우고 이렇게 항상 꼭 기다려줘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고생했다라고 이제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남편한테 이럴 때 잠깐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고마움을 그냥 말로만 그냥 하면 어떻게 그냥 아 이것도 물론 말이지만 혼딱 그냥 남편에게만 하는 메시지를 한 곡 짧게 그냥 한마디 해주신다면 시우가 힘들 때 짜증을 많이 냈지만 항상 시우기가 있어서 큰 힘이 되고 내가 믿고 일하러 갈 수 있는 것 같아. 항상 고맙고 사랑해. 남편이 친구였나 보죠? 네, 동갑입니다. 네, 그러니까 친구가 이름, 이름으로 부른 거 보니까 딱 그러네. 네. 네. 코로나19가 끝났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너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맞습니다.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마스크를 벗고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마스크 벗고 여행 가기. 마연의 마연이죠. 마스크 벗고 여행 가기. 야, 꼭 그런 날이 이제 조만간 오겠죠. 이런 거 물어보면 참 진짜 저는 이런 거 물어보기 싫은데. 뭐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으세요? 저보고 어떤 DJ 되고 싶냐고 하면 뭐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으세요?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네.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네. 딴 거 다 필요 없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간호사. 맞습니다. 어쨌든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와서 의료진이 저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환자한테 그 역할을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료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존경한다는 말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방송 너무 편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2076님이 또 문자로 보내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딱 방송 스타일이다. 간호사가 오늘 방송이 그 같이 일한 동료분들. 이자리를 빌어서 또 동료분들도 정말 많이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네. 동료분들에게 짧게 한마디를 한다면? 제가 가족들과 동료한테 하고 싶은 말을 조금 적어왔는데 네. 이거 봐도 될까요? 네네. 일단 나의 든든한 지원군 우리 가족. 주말 없이 출근해도 묵묵히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해주던 남편. 일하러 가는 엄마에게 잘 다녀오라며 힘차게 손을 흔들어주던 딸. 딸의 간호사 인생을 위해 이사까지 와준 엄마와 동생.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시부모님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부산의료원 감염관리과 선생님들. 길고도 길었던 2년이 돌아보니 짧게 느껴지는 건 그 시간을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바쁘게 살았던 뜻이겠죠. 간호사로서 지난 2년 동안 처음 겪는 일에 두려움도 느끼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일하며 즐거웠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옆에서 응원해주시고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남았지만 고생 많으셨고 사랑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저 이거 너무 통속적인 말이지만 눈물 거두시고, 네, 눈물 아까 휘지고 뻣뻣한데 딱딱한데 그거 손수건 줘야 되는 그 저 고진감리라는 말 있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 어, 그렇죠. 꼭 그거 기억하시고 조만간 있으면은 마여할 수 있을 거예요. 마스크 벗고 여행 가기, 우리 모두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일선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게 매일매일 보내고 계시는 부산의료원의 감염 관리과 과감 간호사에 함께한 게이트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는 바로 우리 저 과감 간호사가 듣고 싶다고 한 세 번째 곡이에요. 그렇죠? 임영웅의 노래 무지개. 네. 무지개가 여러분들한테 활짝 그냥 펴지게 코로나 고! 네, 무지개 컴! 뭐 이런 날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수고 계속 많이 해주시고요. 밖에 계신 우리 홍보팀, 네, 홍보팀 선생님. 네, 선생님도 파이팅! 힘껏 살다 보니 무뎌져 헝클어진 머리도 괜찮다며 그들 안아줄 사람 바로 그대 곁에 있죠. 다만 선글라스 하나 챙겨서 떠나볼까요?